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춘절 기간에 3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충남을 찾을 예정이어서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병의 진원지인 우한에서 오는 방문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형 병원 등의 격리병상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충남도는 최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산동성 지역 여행사 등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330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보령과 부여 등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3천여 명이 충남도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 우한 폐렴이 확산 조짐을 보인다는 점. 충남도는 아직까지 방문객 가운데 중국 우한시 거주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지역과 거리가 먼 산동 상해 지역 관광객이 대부분이지만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렴이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방문객들의 입국 전 행적을 알 수 없는 데다 사람끼리 전염도 확인된 만큼 무한정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우한 폐렴 환자로 확진됐고 감염병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의료진 비상근무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충남대 병원을 비롯한 감염병 전담 대형 병원에서는 선별 진료소 설치에 이어 격리 병실 확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감염 사태를 통해서 이미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한 모든 준비태세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확산은 100% 막을 자신이 있는. 방역당국은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추세인 만큼 중국 여행 뒤에 발열과 기침 등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